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배 아파. 간만에 놀부 심보가 좀 발동하더라고요. 대형주가 잡주처럼 급등하고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종목 샀는데 소외감이 들까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 믿고 산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잠깐만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인지 제가 더블체크를 통해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참 잘한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블체크 전문가로 거듭나는 분이시죠? 이상로 전문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3년 만에 뭐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13거래일 만에 시장이 또 상승이 저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심리 악화도 걱정해야 될 때일까요? 다 우리 안신 앵커님 때문에 그래요. 아 왜요? 앵커님이 꼭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데 꼭 그걸 콕 집어가지고 아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집으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은데. 모든 하락을 제 탓으로 돌리는 나쁜 전문가님. 네, 그래도 시장 체크해 주세요. 시황 분석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안신의 그 정도 힘이 있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고가 권역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 2230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똑같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조금 넓게 본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런 이제 지지가 나왔던 자리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악성 매물로 인해서 빠졌고 그걸 안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포인트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어때요 지금? 보면 순매수 금액 자체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유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수와는 큰 연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지수를 좀 더 방어적인 형태로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손바뀜에 대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여전히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수가 지금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인 하락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은 당분간 좀 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승이 저지됐다고 해서 너무 놀라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는 자세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종목에 집중해서 더블 체크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을 모아 모아서 보여드리는 타이밍입니다. 잘 추천했다, 아니다, 판별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종목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네. 일즘 어트리얼즈, 코리아나, KH바텍, 청담 러닝 등이 추천이 됐습니다. 선택 한번 해보시죠.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L 4박자. 네. 저 이 전문가님 나름 리스펙 하시는 분입니다. 주포 같으신데 추천한 다음에 2.4% 네. 조정이 나왔어요. 아,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요즘 봐도 정말 많은 테마 중에 2차 전지주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좀 네. 우아했어요. 사실은 그님 사심이 조금 느껴지시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2% 정도 빠지면 왜 이 전문 왜 이렇게 했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문가 딱 빠지고 나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아니, 종목을 뭐 잘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 리스펙을 네. 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괜찮게 추천하셨으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방송 출연 안 하시겠죠. 근데 뭐 일단은 이건 그냥 추천의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하단은 이제 중대형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충전 시설이라든지 아니 대형 전지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진입 장벽이 낮게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입 장벽이 낮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포스코 캠텍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전해질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다 달려드는 시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시장에서 좀 더 메리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자체도 우리가 예상보다는 조금은 낮게 나타날 확률까지도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1.67% 네. 여전히 조정 나오는 상황입니다. 38,30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네. 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내려왔거든요. 작년 여름 반짝 급등한 이후로.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2017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돼 왔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부터 이제 6만 원까지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데 내려올 때 보시면 여기에 이 거래량, 이 고가 권역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제 4만 천 원대 가격대에 잡혀 있는데 이 4만 천 원대 가격대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이만큼 나타났지만 빨간색 이만큼 터진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 정도의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누군가는 받아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주는 힘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단에 있는 이 매물권역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옮겨서 이렇게 끄어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 자체 38,000원대에 대한 꾸준한 지지, 첫 번째 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왔지만 반등이 약했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지만 반등이 또 약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등 파동 자체가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여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더 약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다는 네.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탈도 나타날 수 있는 영역 구간 안에서는 들어와 있다고 봐요. 오히려 하단에 있는 이 35,000원대를 깨고 내려올 확률도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고가 권역 자체, 바로 이 42,000원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앞에서 나왔던 매도에 대한 거래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잡혀줘야지만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포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가 5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썼던데 아무쪼록 새빨간 투자에선 동상 이몽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또 추천이 된 종목 SK바이오랜드 어제 더블 OK 얘기를 해드렸고요. 에이블 CNC 연우 화장품 판입니다. 뭐 스킨 로션 특집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찍어 바르니까요. 자, 일단은 이 S오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오일 네. 전에 화장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에이블 CNC 한번 볼게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네, 너무 그럼. 궁금한 종목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자, 에이블 CNC 요즘 중국 소비주랑 화장품주가 묶이면서 정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건 지난주 얘기고요. 이번 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뭐 오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지금 숲이 불타고 있는데 이것만 불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죠. 하지만 종목군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 파동 자체가 그 이상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한 번에 이제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오늘은 건전한 조정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블 CNC만의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매력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역마다 매장이 다 있었거든요. 로드샵. 네, 그렇죠. 로드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관리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점포 정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역에 보면 이 AVCNC가 없어졌어요. 대신 마트에 가면 있잖아. 그런 부분 자체는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개편이 단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사업에 대한 관리 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홈쇼핑이라는 부분입니다. 홈쇼핑에 최근에 이번에 다시 한번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이 홈쇼핑에 진출하면 주가가 올랐던 것이 뭐 제닉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홈쇼핑의 화장품 매출로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기대감을 나타냈다면 지금 AVCNC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고가군요. 2012년도에 6만 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왔어요. 여기서는 이 급락이 상당히 심했죠. 네. 뭐 거의 개미 지옥이었고. 아찔하다 이거.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선들 자체가 이제 장기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0선이기 때문에 월봉상의 120선은 거의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에 대한 평균 가격대라고 본다면 그 하단 권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가격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대신에 하단에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자리 보겠습니다. 급락 후에 첫 양봉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추세에 대한 전환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상당 부분 거래량을 함축하고 있고 작년 11월 달에 터졌는데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급락 후 첫 양봉이 바로 추세에 대한 전환 지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하단에 있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저는 베팅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대 자체가 어차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가격대는 12,5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대는 14,000원이기 때문에 뭐 손절가 자체를 하단에 있는 이 12,500원대로 대응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리스크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일치 나온 김에 저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하려고요. 우리 네. 이상로 전문가님은 화장품 원료를 브랜드보다 더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요즘요 아무리 퍼시픽이 올라오는 속도가 놀랍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 뭐 7% 가까이 상승을 했던데 네. 대장주격으로 아무리 퍼시픽이 앞으로 추세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브랜드, 화장품. 여전히 원료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업황적인 변화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로 인해서 급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급등을 먹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추세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 원재료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원재료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대안주로 KCI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KCI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블 체크 그중에서 더블 OK 나올 종목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나올 종목으로 골라주세요. 뭐 이 SOE를 그냥 한번 같이 보죠. 네. 네,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더블 OK 종목이라고요. 14만 원까지 바라봤는데 지금 가격이 9만 원까지 내려앉았는데 더블 OK 맞아요, 진짜?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14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자체는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100%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우리 안신네크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스마트 컨슈머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질적인 부분 자체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SOL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오는데요. 네. 우리 안신네크 정제 마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일을 깨끗하게 정제한다. 그래서 거기서 마진을 남긴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틀린 것도 자신 있게 말씀하는 자세가 네. 뭐라도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이런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 휘발유나 경유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을 해내는 분류를 해내는 것을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급수탑이라고 하죠. 보면 유류탑 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해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1분기에 들어온 그 기름을 2분기에 팔아요. 그 2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3분기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유가가 빠지다가 2분기에 대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랐잖아요. 네, 기름값이. 반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는 좋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2분기에 대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팩트라는 거죠. 그러면 1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발표가 되는 것은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봐야 되는 주가고요. 오히려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구간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 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오히려 싸게 네. 살 기회라고 들리는데요. 한번 봅시다. 예.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앞에서 13만 원 간다 만다 하다가 이제 주가가 오히려 9만 4천까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빠졌던 구간이 상당히 과하게 빠진 구간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동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여기서 한 번만에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구간. 자, 제가 이런 자리를 주목하라 했죠. 어떻습니까? 한 번 이렇게 빠지고 나는데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여기서 투매가 형성되면서 한 번 더 빠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하락이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과매도 구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SOIL뿐만이 아니라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바닥권역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SOIL이 유류에 대한 부분 비중이 매출 비중에서 80에 85%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약 55에서 60%예요. 그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 그래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둘 때 사두자라는 관점으로 SOIL까지 더블 오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시장 봤더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 힘 더 드리러 똑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